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우리 유리나 캐스터도 이제 특징 업종 종목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께서도 아무래도 좀 엔터 쪽에서 좀 종목을 보셨네요. 네, 엔터 쪽에서 특히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5월 달부터 이제 매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 함께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 등극을 하면서 아주 강세를 또 오늘 보였습니다. 최근 언제 지난주죠.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엔터주들이 오프라인 그 재개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이슈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JYP가 이제 그래서 52주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 또 8% 이상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11월 초에 SM과 함께 공동 투자했던 DOU가 상장 예정입니다. 이 DOU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다른 것도 있지만 DOU가 단기적으로 이제 관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DOU 같은 경우는 팬덤층이 두터운 셀럽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향후 메타버스와 연계돼서 앞으로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작년 2월 달에 출시했던 이 DOU 버블이 금년 2분기 때 122만 건의 구독 수를 확보를 하고 이게 다 유료입니다. 매출은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구분별 이용자를 보면 해외 매출이 많습니다. 해외 매출 한 70% 정도, 여성 비율이 한 97%, 그 29세 이하가 한 86% 정도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10대, 20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DOU 버블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할 수 있게 아티스트 IP,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셀럽의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디지털 아이템 C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이 스토어에서 채팅방이나 그리고 프로필 꾸미기를 통해서 유료화를 할 장점이 좀 있는데 앞으로 차별화된 굿즈도 발행을 하면서 만들면서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유료 노래방 서비스가 있습니다. 에브리싱이라는 건데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노래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사용 대상층이 모바일 노래방을 통해서 특히 이제 MZ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브리싱의 주 구독자는 10대와 20대라고 합니다. 특히 무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던 이 서비스가 작년 4월부터 유료화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는 수익성이 상당히 건전한 상태인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거양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하나를 들어서 두 개를 얻었다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나라의 천하장사 황후가 무거운 쇠를 솥단지를 들어서 미인과 함께 그 병사를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확실성하고 여러분 악재가 많을 때 이런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 매수하셔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을 여러분 확보하시고 안정적인 멘탈을 확보하시는 두 가지 장점을 얻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변동성 있을 때는 또 실적주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안에서도 JYP 엔터 이야기해 주셨다면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로는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르의 전설 그리고 창천, 아카로스 같은 MMORPG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메이드 트리 자회사를 흡수합병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14% 정도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위메이드가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면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이유는 일단 돈이 되는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리니지로 인해서 리니지도 돈이 되는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NC소프트가 상당히 많이 인기몰이를 했듯이 위메이드도 돈이 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르의 전설 4에서 유틸리티 코인 드레이크와 대체 무가능한 토큰 NFT가 적용된 캐릭터 및 흑철 등을
현재 빗썸 등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로 전환을 하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국가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만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인기를 현재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할 지금 예정인데요. 그동안 지금 대규모 적자였다면 올해 들어서 대규모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외형적 성장력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될 만한데 지금 같은 자산 규모로 따진다면 이미 자산 가치 대비 2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의 관점으로 슬슬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월봉상 확장 파동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16만 7천 원 정도 선이 마지막 마지노선의 고점 부근이다라고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매도의 관점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전문가께서는 엔터와 게임 쪽에서 오늘 장 특징들을 좀 주목해 주셨는데 위메이드 현재 지금 게임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거래를 상승하면서 오늘은 14% 급등하는 상황인데요. 16만 원 선에 지금 종가가 형성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매도 타이밍 보셔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